우리가 보통 야채를 많이 먹게 되는데, 소스, 어떤 소스가 맛있을까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보카도 소스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보카도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보카도를 물에 씻은 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넣어서 잘라주시고, 반으로 이렇게 갈르시면, 이거를 살짝 돌리면은 짠 하고 갈립니다. 그러면 이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돌려주면 실이 빠져요. 그러면 이 실은 놔두고 저희 아보카도를 반으로 또 이렇게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이 겉껍질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어요. 겉껍질을 이렇게 제거한 후 믹서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믹서기에다 넣고, 그다음에 아보카도 한개다 넣도록 할게요. 반 갈고, 아보카도 4개 들어갑니다. 아니, 4쪽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아보카도 1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갖다가 전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큰술, 2큰술, 3큰술, 6큰술, 5큰술 넣으시고요. 소금, 한일령, 1 작은 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입니다. 꿀, 1 작은 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 반개 짜서 넣도록 할까요? 레몬즙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믹서기에 넣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보카도 소스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양배추 찍어 먹어도 맛있고, 파프리카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생 채소들 먹을 때이 소스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맛이 한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셔서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단호박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넣고, 그다음에 찐빵을 넣은 다음에 단호박 썰은 것을 넣고 뚜껑을 닫고 불에다 올려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다 쪄진 단호박은 뚜껑을 열고, 그다음에 겉껍질을 이렇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조금 미워지니까 좀 예쁘게 겉껍질을 이렇게 다 벗기시고, 다 벗겼으면 이렇게 노랗게 된 단호박을 믹서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겉껍질 벗긴 씨와 겉껍질을 벗긴 단호박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물 10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그리고 꿀도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지
단호박 소스는 맛이 있습니다. 일체 넣지 말고 단호박만 넣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물 10숟가락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은 참 신기해요. 여기다 소금이나 꿀이나 레몬을 넣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호박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이 맛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물 10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큰술 넣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껍데기 까지지 않은 단호박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마저 이렇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믹서기에 넣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단호박 소스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호박 소스와 아보카도 소스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이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